빛나는 K-POP 한류 열풍의 중심 전 세계인과 함께하는 생방송 뮤직뱅. 안녕하세요, 뽀뽀뽀뽀민. 안녕하세요, 니니니 애니입니다. 보미 씨 준비되셨나요? 네네네네. 어떤 준비요? 겨울에는 주머니에 응? 아니요, 그게 아니라 겨울에는 주머니에 이게 꼭 들어있어야 하잖아요. 뭘까요? 핫팩. 에이, 땡땡땡. 그게 아니라 겨울에는 주머니에 꼭 붕어빵을 사 먹을 비상금이 있어야죠. 아, 그 준비라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슬슬 길가에 겨울 간식들이 보이길래 바로 준비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가을 겨울 간식 중에서 붕어빵이 제일 좋아요. 생크림도 좋고 팥도 좋아요. 호미 씨는요? 저는 붕어빵도 좋지만 호떡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요? 그 따끈따끈한 호떡을 먹었을 때 정말 기분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도 추운 겨울 따뜻한 간식처럼 반가운 컴백 라인업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소개해볼까요? 이번 주에도 엄청난 컴백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더 강렬하고 몽환적인 매력으로 돌아온 AOA와 예측 불허의 다양한 매력 강다니엘 씨가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프라이즈!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마법 같은 후속곡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잠깐! 오늘도 반짝반짝한 골든차일드의 무대도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그럼 저희는 11월 마지막 주 K차트 1위 후보를 함께 확인해볼까요? 함께 보시죠. 11월 마지막 주 K차트 1위 후보입니다. 아이유의 러브 포엠, 아이유의 블루밍. 과연 이번 주 K-차트 1위는